5월 15일 두산전 승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굳었어요. 선발 투수는 내일 선수였고요. 근데 오늘 라인업이 조금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1번 타석에 서건창 선수가 나왔고 2번 최원준 선수. 이렇게 되면은 이우성 선수가 좀 빠졌고요. 포수는 김태곤 선수 대신 한준수 선수가 먼저 좀 나왔어요. 근데 오늘 라인업에서 김도영 선수도 좀안 보이고. 근데 김도영 선수가, 손목 부상이 조금 미미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수비, 지난 경기 때 수비하다가 조금 이제, 타박상 정도로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기사를 보니까 장염이 조금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좀 봤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범호 감독님께서 체력 안배, 뭐, 저번 경기에서 더블헤더 경기도 있었고, 그래서 체력 안배를 위해서 김도영 선수를 조금, 휴식 차원에서 좀 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 두산 경기에서 MVP는 다들 기다리셨을 거예요. 나성범 선수가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오늘 5타수 3안타, 4타점, 1홈런.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앞에서 보고 있네요. 나성범 선수가 좋은 게 뭐였냐면,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이 타이밍 자체가 리듬이 좀 생겼어요. 이 투수하고의 이 템포, 타이밍 자체가 리듬이 생기면서, 나성범 선수의 특유의 그 장타력이 오늘 좀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야? 맞아요. 그리고 오늘 궁금증인 거는 뭐냐면, 기아가 실책을 지금 당당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45개인가요? 근데 오늘은 실책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또 승리의 중요한 요소 같고. 그 다음에 몇번 타순이었지? 최원준 선수가 오늘 데드볼을 맞고 출루를 했을 때 홈까지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좀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조금 부상이 좀 깊어지면 안 돼요. 아무래도, 데드볼을 맞고, 자기 친타구에, 뭐, 맞고, 뭐, 그런 타박상이 좀 있는데, 최원준 선수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부상, 꼭안 당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원준 선수의 타격 폼 자체가 조금 제가 체크를 계속하고 있는데, 키킹 다리를 들고 나서 치러 나갈 때, 크로스로 좀 되는 경향이 조금 오늘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공간 자체가 좀, 형성이 안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유심히 앞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 눈에는 일단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크로스가 된다라는 거는, 예,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뭐야? 아빠 이거 맞지? 응? 가 있어? 네, 일단 최원준 선수는 크로스 방향성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최지민 선수가 중간에 한참 어려울 때였거든요. 타이트한 상황에 올라와가지고 잘 막아줬어요. 마지막 타석이 김재환 선수를 저거 뜬공 처리를 하면서, 그쵸, 5대4 접전 상황에서 잘 막아준 게또 오늘 승리의 또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수를 또 빼놓을 수가 없네요. 저 7대4 상황에서 세기포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냐면 최용호 선수의 세기포가 나왔는데, 최용호 선수는 계속 그 타이밍 자체가, 스윙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7대4에서 그냥 세기를 박는 카운터를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최용호 선수의 또 칭찬할 게또 있죠. 500개죠. 아시아 최초 500개. 2루타를 500개를 친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전설이에요, 전설. 레전드. 레전드로 가는 거고, 치면 칠수록 이제 기록이 올라가기 때문에, 루타 수도 지금 이승엽 감독님 다음으로 4,049루타 2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시간 문제입니다. 올해는 뭐 어차피 이제 역전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먼저 최영호 선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혜영 선수가 올라왔어요. 마지막에 올라왔는데, 3점 차가 아니고 4점 차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역시나 1위 팀은 다릅니다. 정혜영 선수 마무리를 올라와가지고 KKK 이거를 보고 저는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볼 때리는 릴리스 자체가 타자 높이에서 낮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눈높이로 들어오는데 이 회전수가 좋기 때문에 타자들이 사실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떨어지는 슬라이더가 주무기로 그래서 KKK 야 3K를 잡고 그냥 종료를 시켰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근데 오늘 게임 중반부터 비가 조금 현장에 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 팬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야구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야구 찜!